박상무 어떻게 잘랐어? 쉬어요. 술 먹이고 약 타고. 동훈 씨는 어떻게 자르려고 했어? 스캔들. 누구랑? 나랑. 그때 왜 준영이 배신했니? 인간이 너무 쓰레기라. 도준영은 쓰레기고, 박동원은 안 됐고. 정신. 이젠 어떻게 할 건데? 생각 중. 준영이가 말한 돈 내가 줄게. 그냥 조용히 회사 그만둬. 준영이가 너 찾지 못하게 해줄 수 있어. 그럼 도준영은 또 다른 사람 구하겠지. 박동원 잘라낼 사람. 잘려도 돼. 내 문제 아니었어도 상무 후보로 올라간 이상 어차피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누구 하나 잘렸을 거야. 누가 이기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빠져. 구조기술사 회사 잘려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. 다시 같이 살 생각인가 보네. 같이 살든 말든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넌 그냥 조용히 사라져. 불쾌해. 내 치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도 불쾌하고. 그런 네가 동훈 씨랑 한 회사에 있다는 것도 불쾌해. 그딴 거 녹음해서 나한테 들려준 애가 못할 짓이 뭐야? 네가 하는 짓이 너무 무식하고 무서워. 겁나는구나. 내가 박동훈한테 다 말할까 봐. 아줌마, 용 쓰지 마요. 박동훈 다 알아. 다 안다고. 아줌마 도준영이랑 바람 핀 거. 지안이 어려서 걔 엄마가 여기저기서 돈을 무지 끌어다 쓰고 도망쳤었어요. 듣지도 못하는 노인이랑 어린 거 둘이 맨날 빚쟁이들한테 들들 볶이고 애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고 그래도 딸내미 졸업식은 오겠지. 할머니도 다쳐서 못 움직이는데 올 사람 없는 거 아니까 오겠지. 그 생각으로 빚쟁이들이 다 졸업식에 몰려갔었는데